갑니다. 출발. 제가 내려. 우리 먼저 가. 일로 먼저 가서 제 안 내려오면 우리가 먼저 가요. 저 우린 저 밑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야.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좀만 기다려 줄까? 제 차 오죠. 그럼 오른쪽으로 지금 붙어줘요. 이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여줄 때 네. 왼쪽 차를 보지 말고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에 닿지 않게. 자 이제 가요. 아까 들어왔던 대로 이제 다시 나가서 네, 고속도로 그냥 먼저 가. 먼저 가다가 저쪽 넓은 데서 찾아. 여긴 좁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럼 제가 저렇게 넓은 데서 비켜주죠. 수도 우리 오른쪽 자 비켜준다. 그럼 이제 우리 이리로 가도 돼요. 이때 오른쪽 닿지 않게 네. 오른쪽도 한번 보고 왼쪽도 보고 사이드미러 닿나 됐어요. 이제 나가면 이제 다시 엑셀. 그래서 항상 뭐가 차가 온다. 네. 나는 오른쪽에만 닿지 않을 정도만 붙여준다. 네. 그리고 넓은 데를 찾는다. 이것만 잘 보면 돼. 자, 넓게. 또 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왼쪽 골목을. 차가 안 오죠? 자, 이제 꺾어요. 그렇지. 넓게 해서 보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우회전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 차가 오죠? 네. 그럼 저기 넓은 데. 저 거울 있는 데쯤에서 네. 여기서 붙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세워줘요. 차를. 이때 앞머리만 들어가면 안 되고 뒷머리도 들어오게. 궁뎅이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저쪽 차가 네. 우리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주면 되고 네. 만약에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냥 나가도 돼요. 저 앞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또 내려오네. 자 지금 가요. 자 안 오잖아. 이제 먼저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차가 있으니까 이 차를 지나서 오른쪽을 비켜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지나가야 돼 우리가. 제가 기다려주죠. 네. 자 넓은 데서 기다려주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차들도 넓은 데서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줘야 돼. 자 이제 좌회전. 비보호예요. 자 여기도 이제 두 개 길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으로 붙어서 서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절로. 그렇지. 여기서. 자 여기서 좌회전. 그럼 좌회전이 세 개 다 좌회전이.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 여기도 돼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세 개.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맨 왼쪽이죠. 네. 그러면 아예 선을 밟고 간다 생각해요. 이 유도선 있죠. 네, 천천히.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아예 밟고 가. 네. 그래 오른쪽에 넘어가지 않게. 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500m 우회전입니다. 이제 차선 맞출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왼손이 가장 문제예요. 올라가서? 이게 습관성으로 이제 자꾸 올라가거든. 그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 조절이 좀 어려운 운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놓고 운전자가 약간 왼쪽에 있게. 그치 지금 이 정도. 네. 이 느낌을 계속 갖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느낌. 왼쪽 안 넘어가. 절대 안 넘어가. 네. 이때도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더라도 왼쪽 라인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왼쪽 라인을 보면서 가세요. 근데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오른쪽을 봐. 이 선을 보고 간다고. 네. 그러니까 체포감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회전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불법인 거 몰랐어.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유튜브 보고 이 선생님 배우겠다 했더니 선생님이 연수를 안 하신다고 기능이 그렇죠. 그때 제가 예. 네. 그래서 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죠. 그런 전화 많이 받았으니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봐갖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면 다 해주고 있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무료인 줄 몰랐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수를 하시는 분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 우리 공사한다. 또 왼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좀 황당하시죠. 왜요 하면은 왜 안 하세요? 유튜브에선 하시던데 유튜브에 영상 계속 지금도 올라가던데요. 이런 영상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왜 선생님한테 고고싱 한 사람이 딴 데 가서 했다면서요. 근데 네. 그것도요 선생님만 무료고 다 유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거 검색하다 그 보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유료 연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유료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것만 무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거기 그걸로 홍보해가지고 예. 그걸로 홍보해서 이제 수강생들 모집하려고 예. 유료로 연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거 보다가 다른 선생님께 나와요. 네. 저는 그냥 미남, 그냥 선생님 거 짝인 줄 알고 봤는데 들어갔는데 모르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그 운전 강사들이 네. 많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운전 쪽으로 네. 처음에 제가 유튜브 이런 거 할 때는 아니 무슨 운전도 유튜브를 해? 어? 이런 걸로 운전을 가르쳐?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막 구독자도 많이 늘고 막 이제 잘 되니까 어 개인 강사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도 어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거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했던 사람이 딴 데 가서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많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속도 못 줄이면 위험해요. 네. 어, 그래서 이런 데는 거의 90도죠. 완전히 줄여놓고 완전히 줄여놓고 자 이제 회전 천천히 왼쪽 라인을 따라서 왼쪽 라인 그러니까 저 봉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풀 때도 어 지금 풀 잘 풀었어요. 자 이제 좌회전이래요 여기서. 아니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중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두 개예요. 브레이크 순간 저쪽이 우리 길을 갔죠? 네. 좌회전이니까 저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선을 봐요. 선 색깔. 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래서 역주행이. 중앙선이니까 노란. 어, 역주행이 나오는 이유가 이 차선의 개념이 순간 헷갈리는 거야. 네. 이게 흰 선이었으면, 점선이었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네네네. 이게 노란 선이잖아요. 네. 무조건 노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런 데도 순간중간 노란 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가 절로 넘어가지 마라. 표시를 어, 해놓은 거야. 저렇게.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항상 도로에 노란 선을 절대 넘어가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노란 선의 오른쪽이 내 나다. 내 차다. 내 차로. 그런 거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순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진짜로. 지금도 넘어가려고 그랬잖아. 차선을 넘어가려고. 좌회전이니까. 네. 어. 이제 만약에 저게 길이 이제 하나니까 괜찮은데 네. 빠지는 길이면 역주행. 좌회전. 좌회전 한다니까. 됐어. 정신 없죠 이제.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보자 심리를 아는 게 지금 이제 좌회전 잘못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 이제 본인도 모르게 아 네. 직진이지 아 직진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선 어. 때문에. 자 이제 왼쪽 진입. 자 한번 속도 내면서. 7.4km 더 내면서. 그렇지. 이때 속도를 안 내면 네. 내 뒤에 있는 차가 먼저 나와요. 그럼 내가 또 나가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차가 없다. 그러면 속도를 내면서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맨 끝에죠? 네. 자 가운데를 타는 게 좋아요. 맨 끝에는 빠지는 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이때도 속도 그렇지. 속도를 내면서 지금 저 차도 같이 나왔죠? 네. 자 이럴 때 내가 속도가 느리면 제가 먼저 치고 나온다고. 네. 그래서 자, 아, 제가 나오고 있어도 네. 우리가 속도를 내면서 나가면 어차피 쟤는 내 뒤에요. 저렇게 삑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죠? 저거 왜 그런 거예요? 저런 거는 네. 이제 환기시키는 거야. 운전. 아. 집중하라. 뭐가 걸려갖고. 왜냐면 여기 다리죠, 지금. 예. 이 다리 위는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긁히는 어,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어, 예. 그러니까 타이어 바퀴가 이제 마찰음이에요. 예. 이게 밑에를 이렇게 파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저런 소리가 나면, 아, 이제 주의해라. 아. 운전에 집중해라. 이제 그런 때. 그거였구나. 어. 나는 그냥, 어, 바퀴가 좀 안 좋겠다. 좀 긁혀서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바퀴가 안 좋지 않아. 네. 지금도 오른쪽 쏠렸어. 자, 왼쪽. 왼쪽으로 한번 더 붙어봐요. 그 깜빡이 그거 하지 말고 손. 그러니까 지금 왼손이 자꾸 네. 어, 불안정해. 깜빡이에 자꾸 가 있고. 자 지금 이 정도 안 네. 넘어가는 거. 몸 안 넘어갔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바싹 붙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조금 벌어지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왼쪽 라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바닥에 화살표죠. 네. 화살표보다 왼쪽에 있게. 멀리 보고. 화살표보다 왼쪽. 그럼 인천 써 있잖아요. 네. 인자 위로 가게. 인자 위로 가. 어. 멀리 보고. 자,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깜빡이 키려면은 손이 좀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 아니지. 지금 봐봐. 네. 우리가 9시 3시에 잡는 이유가 네. 9시에 잡고 있으면 손가락만 펴도 그 깜빡이 바로 타요. 네. 오른쪽에 와이퍼도 그렇고. 근데 그게 손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네. 깜빡이 켜려면 손을 띄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시 3시 잡고 있잖아요. 네. 손가락만 펴봐봐요. 깜빡이 쪽으로. 아니 깜빡이. 네. 깜빡이 쪽. 깜빡이에다 대봐요 손을. 여기. 네. 그래 손 타잖아. 네. 근데 그게 위에 올라가 있어봐. 닿겠어 안 닿겠어. 그렇죠. 내려. 네. 그렇지. 지금도 왼손이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왼손을 얘처럼 한번 잡아봐요. 오른손처럼요? 얘처럼. 그래 그래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 멀리 보고. 그러니까 이 자세를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자꾸 본인이 좀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럴 때는 네. 왼손이 점점 올라가. 왼손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괜찮아. 네. 나중에 운전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면 네. 내가 뭐 왼손을 이렇게 올리든 밑에 잡든 상관없어요. 다 컨트롤이 되니까. 지금도 약간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어, 운전자가 가운데 있어요. 자 이렇게 코너 돌 때도 왼쪽 라인을 따라가요. 왼쪽 왼쪽 저 앞에를 보면서. 자 또 엑셀 밟아주고 또 엑셀을 너무 오래 뛰고 있으면 네. 자 이런 데서 속도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럼 다시 또 지그시 밟으면서. 자 이런 데는 이제 실선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리 위라서. 다리 위. 어 다리 위 터널 고, 어 터널 고가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데 네. 그럼 이제 또 그 커브 커브가 좀 심한데 네. 이런 데는 실선을 해야 해요. 근데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봤어요 저도. 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늦게 달리니까 걔네들이 추월을 해요. 추월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네. 불법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늦으면 불법을 걔네들한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주는 게 좋고 네. 근데 진짜 저렇게 너무 만약에 늦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라도 추월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간혹 도로가 좀 이상하게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좌회전이야 이제 이 다리 끝나는 데서 네. 어? 근데 지금 넘어가지 않으면 저 가서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들어가는 거지 차들이. 그러니까 도로를 잘못 만들었죠. 실선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알게 모르게 네. 이 도로 교통 이런 노선 표시나 이런 것도 잘못된 데가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초보들은 더 그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초보들은 그냥 FM에 무조건 어 이거 하지 말랬으니까 난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실전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네. 되게 융통성을 좀 해야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그냥 괜찮으면 내고 어 안전하게 네. 내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네. 가는 사람 가야 돼요. 네.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과실이 내가 커요. 근데 어 사고 안 나게 내가 여기서 지금 어 저 차가 너무 늦으니까 네. 어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럼 차가 없을 때 안전하게 나가면 돼요. 나초보 시리즈는 또 나오죠 선생님? 아 그럼요. 계속 할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초보는 네. 어 이제 지금 이제 뭐 기본만 했잖아요. 네. 이제 실전에서 네. 어 초보자들 실전에서 당황하는 것들 그렇게 뭐 맞은편에 차가 왔을 때 아까처럼 뭐 피하는 거.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초보자들의 모습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렇죠.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초보가 하는지 알겠죠, 그쵸? 선생님. 네. 아 이게 초보자가 브이로그식으로 찍는 거구나. 네. 난지 모르고. 아, 빈타님, 꼭 운전을 배워야 맹겠니? 우리 왼쪽으로 한번 나갈까요? 속도 많이 내면서. 얘가 너무 늦게 가다, 그지? 그러네요. 지금 100km인데 거의 네. 70, 80 이 정도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월을 해야 돼요. 그 추월도 네. 왼쪽으로 해야 돼요. 왼쪽으로. 어, 네. 왼쪽이 빠른 차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아까 3차로였으면 2차로로 들어오는 거지. 오른쪽으로 추월하지 말고. 근데 고속도로가 좀 안이 넓죠, 좀 차. 차로가 좀 넓어요. 그렇죠. 어, 시내보다 넓어요. 그런 느낌이. 어, 고속도로. 왜냐면 빨리 달리니까 네. 좁게 만들면 되게 위험할 거 아니에요. 아... 그 조금 넓게 해놓지.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더. 어... 그러니까 널널하죠 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네. 자 톨게이트죠. 네. 자 이제 우리 하이패스가 보통 1, 2차로예요. 네. 우리 오른쪽 나갈까요? 오른쪽 나가서 세 번째 차로 정도. 그러니까 네. 아까처럼 이제 왼쪽 그 하이패스가 있고 오른쪽에 아닌 곳 현금 내는 곳 이제 이렇게 보통 평일날에는 네. 막아놓은 데가 많아요. 네. 차량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뚫려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또 왼손이 막 올라가. 아, 왼손이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딱 좋을 것 같아. 지금 제 고속 주행은 잘해요. 자, 계속 줄이면서 잘 봐봐요. 자, 저 맨 오른쪽이다, 그지? 하나. 파란색으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저 흰차 가는 데로 가야지. 흰차 가는 데. 지금 저쪽은 아니잖아. 차로 폐쇄돼 있잖아요. 예. 이제 사람이 많이 차가 많이 평행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문 내리고 왼쪽을 붙이면서 한번 꾹 누르면 돼요. 자, 왼쪽을 붙이면서 어깨에다 맞추세요. 어깨. 운전자 어깨를 저 사람 어깨에다. 그렇지. 이래야 이제 바로 손이 딱딱 탄다. 그렇지. 그럼 이제 나갈 때는 왼쪽 붙였잖아요. 네. 이제 오른쪽을 약간 틀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약간 틀어줘야 그쪽을 이제 좀 안 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입해야죠. 네. 자, 일단 속도를 먼저 내세요. 들어갈 생각하지 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안 좋아. 네. 자, 속도를 쭉 내면서 자, 이제 깜빡이 켜놓고 자, 왼쪽을 보면서 가는 거. 왼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자, 살살. 그렇지. 한 칸. 자, 또 보는 거야. 계속 왼쪽으로 붙어야 돼. 왼쪽. 이제 우리 차선 두 번째죠.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가라. 세 번째죠. 자, 들어왔어요. 자, 또 들어가고 싶어. 한 번 더 봐. 그렇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빠지면 끝입니다. 고속도로는 알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내비 들으면서 네. 그 JC라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바뀌는 곳. 그런 곳이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IC, 진출입.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자, 속도 내면서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 잘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달리기만 하고, 웬만하면 1차로, 추월차로라서 들어가지 말고, 네. 2차로 아니면 3차로 타고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쭉 또 긴장하니까 왼손이 올라온다는 거. 언제 올라왔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자꾸 긴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힘을 빼려고도 하고 멀리 보려고 하고 왼쪽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멀리 보면서.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를 뭐 1시간, 2시간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멍해져요. 눈알을 돌리라면서요. 어? 눈알을 돌리라면서요. 눈알? 네. 눈알을 왜 돌려? 아저 본 것 같은데? 눈알을 눈알 눈동자. 그러니까 눈알을 예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이렇게 한 번씩 시선을 두란 얘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너무 이렇게 뚫어져라 보지 말고 예. 가면서 이제 저쪽 산도 한번 보고 요 땅 바로 앞에 땅도 한번 보고 짧게 짧게 저 멀리 네. 저 다리도 한번 보고 네 짧게 짧게 보란 얘기죠. 왜냐면 이게 멍하고 가운데만 보고 있으면 예. 나도 모르게 멍해져요. 그러다 졸릴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똑바로 내가 지금 똑바로 잘 가는지. 네. 그럼 다른 데를 한번 보고 하면 이제 이게 정립이 되거든. 아, 지금 똑바로 가는구나. 그렇게. 아. 근데 너무 오래 딴 데 뛰고 있으면 안 되지. 짧게 짧게 빨. 그렇지.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차도 한번 잠깐 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은 이렇게 9시, 3시 이렇게 잡으라는 게 네.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나왔을 때 대처를 하기가 가장 좋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라는 거고 네. 이게 이제 FM은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된다, 어디서나. 이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터널 들어갈 때 처음에 껌껌하잖아요. 네. 이제 X를 떼요. 진입하기 전에 X를 떼었다가 진입하면 시야 이제 확보가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눈이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면 그러니까 진입할 때만. 네. 좋아, 우리 이제 당산으로 갑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